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장 내일이죠. 네, 내일 상장하는데 그 임박해서 현대중공업에 계신 분을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다가 네. 이제 대우증권에서 뭐 정말 대표적인 조선업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죠.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일 많이 하셨었고요. 네, 성기종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 3년 만에 오셨죠? 아, 벌써 그랬네. 네. 저희 경제신과 함께 시절에 처음 홍대 굉장히 초반에 네, 초반에 네. 지금 현재 공식적인 저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저기 현대중공업 그룹 IR 담당 상무로 있습니다. 네. 예. 중공업 그룹이라는 게 네.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네. 현대 이번에 내일 상장한 336. 예. 미포조선도 있고 네. 예. 위에 지주도 있고요. 아이고 바쁘시네요. 예. 그리고 건설기계 쪽 얼마 전에 두산 인프라코로 인수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고 네. 또.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상무님 모신 게 뭐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얘기도 이제 차차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야 조선업이 뭐 좋다고 바닥치고 올라간다 그랬더니 네. 장부를 들여다 보니까 실적이 뭐라고 그래야 돼? 뭐 엄청 안 좋아. 예. 진짜 좋은 건지. 예? 아 예. 좋아지려고 네. 하는 찰나에 네. 후판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현대 중공업만 놓고 보면 한 4천억 조금 넘게 이번에 2분기 때 손실을 떨어버린 거죠.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예. 증가하는 추세에서 후판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미리 이번에 2분기로 잔고 수주 잔고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 네. 오른 그 후판 가격을 는 잔고에다 대입하니까 네. 미리 땡겨서 발생할 비용이 더 커졌다.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수주 잔고가 작았더라면 네. 이 정도 손실이 안 났겠죠. 예. 아, 그 수주 잔고가 들어오는 돈 들어온 시점이랑 그 후판 가격 계산한 시점이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선가가 무한정 높아버리면 괜찮을 텐데 예. 이번에 후판 가격 오른 게 지금 100불이 넘었거든요. 예. 예, 100만 원이 넘은 게 역사상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아. 예. 지난 한 20년 넘는 예. 기간 동안에 세 번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갑자기 급등하니까 기존의 성과가 오르는 부분을 이게 커버 못한 거죠. 예,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제 손실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네. 예, 그래서 더 2분기 때 손실이 좀 더 커진 그래서 모습입니다. 그 상무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네. 2분기에 굉장히 악화된 것들이 이제 수주잔고라는 건 이제 앞으로 배를 지어서 이제 인도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언제쯤 되면 그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커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미리 예.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도 보면 2006년도, 7년도, 8년도 예. 그때 잠깐 돌아가 보시면 선가가 우선이냐,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게 빠르냐, 예. 굉장히 이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결국은 향후에는 조선사들이 결국은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갑자기 한 60-70% 이제 후반까지 급등을 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실을 미리 선반영했지만 네. 지금 아마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3분기? 네네네. 그리고 내년 정도 지나면 2분기 때 떨었던 손실분을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2023년부터는 이걸 다 포함해서 이익이 이제 난다는 소리죠. 실제로 성과가 많이 예. 올라요? 지금 신조 예. 계약하는 것들 보면은 네. 작년 대비해서 그 동종 그 선종 중에 뭐 사이즈 같은 같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후판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나서 예. 그 이전까지 예. 있었던 옵션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손실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예. 7월 이후 8월부터 수주가 잡힌 부분들은 후판 가격 오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 예, 그때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몇 퍼센트라 말은 못하지만 최근에 그 우리 머스크에서 예, 덴마크. 8 플러스 예. 4 해가지고 12차 발주를 냈는데 예. 이 가격이 메탄올 추진선인데요. 네. 바로 이전에 수주를 했던 LNG 추진선 컨테이너 동급 사양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약 24-25%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후판 가격, 후판 비중이 전체 네. 비중이 한 15% 정도라 가정을 하면 네. 뭐 20% 이상만 올라가면 뭐 15%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후판 가격 오른 걸 다 만회가 가능한 거죠. 그 조선업에 네. 대한 관심이 좀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 몇 개만 좀
아,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후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꺼운 그 배에 쓰이는 판, 쇠판.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후판인데 그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크게 큰 업체들이 일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삼성 요 세 회사가 이제 빅3고 대형, 예, 예, 대형 현대미포, 그다음에 약간 밑에가까지 하면 대형 네.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예. 예, 사이즈로 전체 사이즈로 따지면 미포조선까지 끼면 한 네 개, 다섯 개 정도 회사가 좀 큰 회사, 메이저 회사들이고, 예, 예. 그 아래 또 회사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현 그 회사들이 지금 지주회사 하나에 같이 묶여 있는 회사들이 뭐뭐가 있는 거예요? 지주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3호 미포조선 이렇게 세 군데가 현대중공업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아래 현대중공업 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가 하나.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예, 중간 지주가 있고. 예, 그 밑으로 예?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3호 중공업, 3호 중공업, 예,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아. 한국조선해양은 기존의 현대중공업하고 한국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하면서 만든 합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네. 네. 아직 그 이후에서 결정을 안 내려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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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상장을 내일 한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 보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은 원래 상장회사였다가 다시 상장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역사가 좀 복잡한데요. 네. 예전에는 현대중공업이란 하나의 회사 이름으로 네. 과거에 상장을 했었죠. 예. 여기가 정몽준 회장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주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오너시고 하나의 회사였는데 네. 회사가 여러 개 회사로 분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제일 위에 탑에 있고 네. 그 밑으로 현대중공업하고 건설기계 예, 현대일렉 그다음에 이제 뭐 올뱅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다시 또 저기 사모 아니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서 네. 예,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 지주로 만들고 그 밑으로 현대중공업 사모 미포조선으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만들어진 거죠. 그 조선 쪽만 네네, 이렇게 조선 그룹이 중간... 다시 한 번 더 쪼개진 예, 겁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 예. 예, 이번에 다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으로 예. 이제 그 상장이 바뀌어져 네네. 있는데 그 100% 자회사로 있었던 현대중공업을 네.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예, 재상장되는 거죠. 예전에는 큰 덩치였는데 지금은 조선 파트, 조선 해양 네. 엔진 파트만 남아 있는 예, 조선사로 해서 다시 상장하는 거죠. 그랬어야 했어요? 아니면 뭐 그거를 왜 한 거예요, 그렇게?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서 그냥 필연적인 수순이었던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그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좋아요. 현대중공업을 빨리 교체를 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상장하자마자 상장 그 가격에 6만 원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 네. 가격에 산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의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이렇게 상장을 했기 현대중공업을. 때문에 아마 상장할 때 내일 상장할 때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적정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뭐 삼성 대우랑 비교해서 적정 가치 따진다면 좀 더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상장 첫날에 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예, 그걸 또 쫓아가기에는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쨌든 현 KSOE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지분을 아직 80%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언제든지 이 80% 지분을 이용해서 자체적인 지주회사로서의 특히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향후 좀 길게 내다본다면 현대중공업의 가치를 이용해서 이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조선해양도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어느 예. 가격 이상으로 막 올라가 버리면 한국조선해양을 그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겠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네. 지분을 80% 갖고 있고 맞습니다. 예. 비교 주가도 싸지 않으면 네. 비싸지 않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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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 가치가 네. 지금 위에 아래 위로 전부 다 좀 네. 이게 중간 지주지만 예, 네. 아래 위로 가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까지는 영향을 안 미칩니까? 아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 지분을 보유한 게 이제 뭐 32% 정도 좀 네. 작습니다. 작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근데 여전히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예,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수주가 많거나 할 때는 주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현대중공업의 이익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이익하고 거의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주 기준으로 해서 벌써 그 7월 기준으로 작년 거 다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 있었잖아요. 초과 달성을 했고 예, 네. 한 128% 정도 초과 네. 예, 달성한 것 같아요. 도크가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크는 이제 과거 안 좋을 때 네. 예, 지금 2016년이 그 바닥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도크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도크가 휴지기에 있습니다. 예. 대신에 그걸 논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부 암벽으로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크 활용도는 거의 다 대부분 다 100%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 도크는 하나는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크가 풀로 차서 돌아갈 정도로 예전에 네네네. 2005년, 2006년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랑 비교해 보면 2010년도 예. 예, 이제 수주 잔고가 풀로 차고 이후에 매출이 늘어났을 때 그때 예.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약 한 90척 정도 배를 만들었어요. 예. 예, 지금은 약 40척 조금 넘는 연간으로 정도 예, 지금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파로 따지면 반으로 줄은 거죠. 예, 반으로 줄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간으로 한 20% 정도씩 계속 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증설 없이도 기존 도크 그대로 활용을 해서도 뭐 한 3, 4년 동안은 연간 한 15에서 20% 늘릴 수 있다. 예, 해마다 계속 늘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도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척수로서 반 정도의 최고 전성기 때 네. 예, 반 정도인데 부가가치란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종이라든지 네. 뭐 적당 그 배 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선가 측면에서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예. 지금 나오는 선가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는데 예. 선종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선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친환경 선박이라 그래서 듀얼 퓨얼 엔진을 달고 갑니다. 예.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그 탱커에도 일반 디젤 연료 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가스, LNG 또는 LPG 이런 탱크가 따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길어져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40척이라 그래도 옛날에 짓던 것보다도 한 가격이 한 20% 이상 올라간 가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상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8월 이후부터 받는 아까 말씀드린데 8월 이후 받는 성과들은 2024년도에 인도가 되거든요. 예, 그때 되면 상당히 높은 마진을 예. 예, 행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네네. 과거에도 2010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때 당시에 마진이 두 자릿수였어요. 예, 앞으로도 2024, 25년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올해 내년 그 조선업을 볼 때 부가가치란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LNG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부가 이 그 부가가치 훨씬 높은 선종으로 대체되는 그런 기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제대로 이익이 나는 수주가 나오면 앞으로 2, 3년, 3, 4년 계속 좋아지는 국면으로 간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지금 ESG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양에서도 그런 거를 2년 전 이럴 때 뭐 굉장히 큰 화두로 막 했는데 그때 많이 속았어요. 아니, 속았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 예. 별 게 없어. 예. ISO 뭐 있잖아요. 예. IMO 뭐 이런 거요? IMO인가? 예. 뭐 20, 2020인가 뭐 그거 있었잖아요. 환경에 예. 환경 규제가 이제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현업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황산화물 규제라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과거 안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2004년도에 프레스티지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그 당시에 이제 원유가 흘러 나왔잖아요. 네. 흘러 나오고 그 이후에 이중선체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이제 2010년부터 규제가 들어갔고 10년부터는 전 모든 탱커들은 이중선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황산화물 규제가 지금 말씀하신 건 황산화물 규제 같은데 그 스크러버를 다는 선박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아니면 황산화물 규제에 통과하는 예, 황이 없는 그런 연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 연료가 있다 보니까 스크러버를 다는 배들이 늘고는 있었으나 다른 대체 연료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네. 스크럽을 안 달고 그 연료를 쓰면 되는 거죠. 저 유황유를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눈으로 확인하시기에는 얘가 규제가 별로 없어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배들은 다 그 규제에 맞게끔 지금 예, 하고 그래요? 있고 예, 그걸 또 뛰어넘어서 지금 듀얼 퓨얼 엔진을 달고 가는 선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전 세계 모 다니는 배를 100% 만족 충족시키기에는 좀 조선사들도 그렇고 뭐 모자라요.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할 거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 강제력은 없는 것 같다. 해운사들이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내년부터 또 있을 EDI 규제가 좀 더 이제 하나 페이지 3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기존 선박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가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전 세계를 다 휘잡을 수 있는 경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단속을 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그리 다니는 배들은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한 3, 40%에 해당하는 선박들이 미국, 유럽으로 가는데 그 배들이 전부 다 규제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벌써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엔진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엔진 사업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DF, 듀얼 퓨얼 엔진을 달고 다니는 추진선에 대해서 2019년도에 그 DF 엔진의 비율이 2년이 지난 지금 2021년 지금 올해 들어오는 양으로 따져보면 약 비율이 2배 정도 늘었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다니는 배 듀얼 퓨얼로 발주한 배가 다니는 배가 5%가 채 안 돼요. 그리고 발주한 것도 한 15% 안쪽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계속 늘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경쟁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위협 같은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언론 보도나 뉴스 플로우는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톤의 기사들이 많이 실제로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도 애널리스트 있을 때는 그때 소설을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소설?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와서 이제 느낀 바는 느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랑 경쟁하는 우리가 수주하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메인 선박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나갔을 때 중국이랑 경쟁 즉 중국이랑 같이 입찰이 들어가는 선박들은 거의 없습니다. 경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랑 경쟁한다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을 정도인데 왜 자꾸 바깥에서는 그런 경쟁을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찰 경쟁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예를 뭐 6+3가 뭐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조선소는 아예 거기에 저 입찰 제한서를 안 넣었던 얘기예요. 머스크가 찾아가지를 않았던 거죠. 우리만 지금 단독으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머스크의 메탄올 추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와서 작년 연말부터 딜을 했던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선주들이 이미 구분해서 온다는 거군요. 예, 물론 입찰 붙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금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선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엔진사를 특히 가지고 있는 회사와 엔진이 없는 배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인 엔진이에요. 그다음에 그 엔진을 집어넣어서 이제 선박을 설계를 하는 건데 선박 설계하는 기술과 그 엔진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에 우리를 택한 게 아닌가. 중국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실질적인 경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일본은 어떤 자선이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본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밝힌 게 듀얼풀 엔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할 게 없다라고 물러서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암모니아 추진선은 누구나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선박들이고 그리고 그 LNG DF, LPG DF 소위 말하는 DF 시장에서의 기술력이 없으면 암모니아 DF로 넘어갔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도 어차피 경쟁 안 돼. 일본도 뭐 안 돼. 우리나라 독점인데 우리나라 독점인 이 사업이 이 회사들은 왜 주가들이 전 세계 독점인데 이 모양이냐. 어쩌다 보니까 말 전 세계 독점이 돼버렸는데 이건 DF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듀얼 같아요. 듀얼 퓨얼. 듀얼 퓨얼 시장. 이게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아니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선박들도 대체로 우리나라가 뭐 거의 맞습니다. 독점에 가깝잖아요. LNG라든가 LPG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선가 그러니까 신조선 가격에 대한 그 공급자로서의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가 확보되고
그게 이 그 선주사와의 내고 과정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선가가 비교적 크게 이제 올라야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수주잔고가 1.5년 안쪽으로 있을 때는 네. 선주들한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예. 우리 조선 국내만 조선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수주 잔고가 뭐 1.5년 안쪽으로 이제 너무 1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선사들이 급하거든요. 예. 배 만들게 급급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선주들이 조선사를 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딴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주 잔고가 다들 이제 2.5년 넘어찼어요 지금. 그러면 조선사들도 계획 수주를 받게 되고 계획 생산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좋아지고 이제 수준 이제 마진도 되게 좋아질 텐데 그러면서 선주들하고도 이제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뭐 아니면 말지 뭐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넘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 이후부터 받은 것들은 성과가 그렇게 급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지금 성과를 책정을 하면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거죠. 아, 성과는 확실히 좀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 네. 성과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네. 2024년부터는 두 자릿수도 한번 넘볼 수 있는 두 자릿수라는 게 오피 마진 기준으로 두 자릿수도 한번 넘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예, 예, 예. 예, 그 정도까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수주산업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은 스테디하게 오르잖아요. 가격이. 네. 어쩔 수 없이 인건비도 네. 오르고 뭐 네? 원재료비도 오르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에 과점돼 있긴 하지만 고객도 과점돼 있잖아요. 네. 고객이 뭐 몇십만 명 있는 게 아니니까 선주는 사실 몇백 명 아닙니까? 사실 주요한 선주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후판 가격이 올랐든지 그건 관계없고 이 가격이 해줘 안 그러면 안 해.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적자 수주, 네, 적자 맞습니다. 수주도 해야 되고 돈 벌 때는 많이 벌어서 적자기를 그 커버하는 정도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면 주주의 관점에서 그냥 이제 우리 사모님께 주주의 관점에서 야 이게 주주의 이게 스테디하게 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나 이 비즈니스 모델 네네네네네. 자체가 네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조선업 예. 투자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돼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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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에는 진짜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후판이란 그 원자재를 만드는 철강사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따라서 또는 철광석에 따라서 말 그대로 수급이죠. 예.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철판을 만드는 그 철광석 그 원재료 자체도 또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점령을 그렇죠.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큰 거죠. 거기서 한번 흐달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환에 대해서 100% 달러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은. 네.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경제 시황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이고 해운도 마찬가지로 운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는 요소 중에서 조선사 입장에서는 네. 수주 잔고를 2.5년 이상 최소 3년 정도 사기를 네. 채워야 어느 정도 스테디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휘둘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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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은 네. 그런 어떤 선가의 어떤 변동성을 네. 이게 이제 경영에 그 직격탄을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성장성이 있고 스테디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다변화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네네. 그게 뭡니까? 아 일단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3년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어떤 네. 말씀드리고 갔냐면 2020년 이후부터는 예, 공급과잉이라는 소리 안 들을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 8년, 9년 때부터 발생했던 공급과잉이 그 예. 10년 이상 동안의 공급과잉인 요소 때문에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우리 같은 경우 통제하고 싶지만 안 된 거예요. 공급과잉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수급이 타이트해져가지고 오히려 약간 모자라는 상태까지도 가고 있어요. 친환경 선박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배를 천천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슬로우 스티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예, 배를 천천히 보내게 되면 전 세계 배를 1노트를 다 줄이게 되면 1노트를 줄이게 되면 속도를 줄이면 예, 속도를 1노트만 줄여도 전 세계 한 1000척 정도의 배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요즘에 슬로우 스티밍 레이시 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척 중에 아니
뭐 20%라는 게 말 그대로 20 전체 속도를 20% 줄인 거잖아요. 네. 그럼 배가 그만큼 또 투입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수급이 타이트해진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하게 되면 현 전선을 다 대체할 때 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요. 배 수명이 25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20년에서 25년이 네. 걸릴 것 같은데 그 선박들이 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교체 수요로 계속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 기간은 이런 타이트한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예전에 2006년, 7년, 8년도에는 전 세계 조선사들이 정신없이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3년치, 4년치까지 장고가 네. 늘어났고 그냥 정신없이 받았는데 지금은 조선사들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지만은 다들 마찬가지지만 3년 이상은 잘 안 늘리려고 합니다. 예. 계획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당해봤잖아요. 했기 때문에 네. 계획 수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 수주, 계획 생산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수익성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수주가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좀 쉬면서 예, 오히려 성과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쓸 거지 잔고를 늘리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수익성 과거랑 예, 완전히 십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아.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모 청약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네네. 거고 또 그 계열사 간 그 교체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부 IR 담당 상무님을 모셔놓고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당연한 진행인데 저희는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국내 조선업 그 투자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아 아무래도 리스크 있죠. 많죠. 예. 조선사에서 제가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선박을 수주를 했지만 그게 미래에 가서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 형태가 수주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였었어요. 예. 수주가 증가하면 지난 우리 3, 4, 5월 달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4월, 네. 5월 달에도 네. 수주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랐어요. 가파르게. 네. 예, 올랐는데 지금은 수주가 증가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거니와 예, 그리고 대신에 선가를 좀 보시라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포인트가 선까지 수주가 얼만큼 받냐, 수주 양이 얼만큼 되냐. 아마 내년에 올해만큼 수주 못 받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걸 마이너스로 봐서 주가를 팔아야 되느냐? 네. 아니라는 거죠. 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적당한 수주를 받고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수주 잔고와 선가를 잘 보시면 그게 가장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리스크가 이제 좀 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환율이에요.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좋은데 대신에 지금은 좋네요. 예, 지금은 좋은 거죠. 조선사 네. 입장에서 수익성은 좋은데 대신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주식의 수급. 네네네네. 네. 예, 그렇지만은 환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선사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상대 비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해줄 수는 못 드리겠지만. 네네네. 예, 그래서 아까 한마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수주 잔고를 얼만큼 잘 관리를 하면서 네. 예, 성과를 어느 정도 네. 예. 유지를 잘 해 가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수주 잔고는 계속 잘 저 보고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 발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예,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때 다 이제 공개를 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주가 2.5년에서 3년 사이 정도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거의 2.3년 가까이 이제 갈 것.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업 베스트 애널리스트 증권회사에 근무하실 때와 네. 그 배 만드는 회사에 임원하실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떤 게 더 보람이 네. 있고 더 좋으세요? 지금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괜찮겠네. 그래도.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아니 왜냐면 네. 그게 중요하지. 왜냐면 막 얼굴에 나타나. 아니 네. 내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사면 안 되지. 근데 얼굴 보니까. 그 대우증권 계신 때보다 얼굴에 애널리스트 표정이 할 때가 좋아지셔서 재밌었어요. 일은 더 네. 훨씬 더 예, 액티브하고 더 재미있습니다. 예, 있는데 지금 편하기도 그렇고 이제 조선사람이 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은 좀 하셨죠. 생각보다 좀 늦게 턴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코로나 그것도 그렇고 때문에 뭐 합병 분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예, 중간에 일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네. 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대우조선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 네. 뭐 분할 또 상장 네. 이런 네. 것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인데 일을 많이 던져 주셔가지고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큰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게 내일 아침 이 시간이니까 9시에 어쨌든 상장
무난하게 잘 성공적으로 네네. 하시고 네. 앞으로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주 소통해 주시고 경영하시는 대로 큰 기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